백을 저거 들어줄게. 아니 뒤는 진짜 괜찮아. 아직 무겁진 않은데. 아, 된 것 같아. 가자. 됐어? 천천히. 됐어? 가자. 천천히. 언니 천천히. 가도 돼. 진짜 천천히 해도 돼. 5분이면 간대. 괜찮아. 금방 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춥지는 않아? 춥지는 않아. 약간 그냥 지금? 손이랑 팔이 시린 정도? 힘들면 말해. 말할게. 와, 이렇게 갑자기 확 어두워지긴 한다. 와, 근데 비가 진짜. 진짜 이런 경험 언제 해보냐, 진짜. 나도 못 찍겠다 이제. 네, 아주 못 찍겠어. 와, 이거 스키차다. 진짜 안 되는데 이거. 스키차다 씨. 아니 춥다 이제. 추워 너? 아니 우리 이제 조금만 가서 옷 빨리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 다들 감기 걸릴 것 같아. 지금 은혜째 지금 가자마자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니어서. 고비. 거기 따뜻한 물이랑 그 지금 바다 보이죠? 다 왔다. 다 왔다. 와. 아이고. 괜찮아? 춥지? 조금. 유희야! 야! 보인다, 빛이 보인다. 오케이. 여기야? 다 왔다! 도착! 다 왔어. 와, 예. 와. 어두웠지? 괜찮아요. 아니, 완전 괜찮았어요. 다 왔다! 아이, 수고했어. 수고했습니다. 다 왔네. 와, 사람 되게 신기하다. 도착하니까 추워. 아니야, 너 지금 엄청 추운 거야. 눈이 먼저 들어가서 네네. 좀 씻기고 따뜻한 걸로. 일단 여기 식단 타는 좀 이동할게요. 발 조심하세요. 아, 뭐야, 어디야? 감독님, 카메라 괜찮아요? 끊어야 될 것 같아요. 하이. Oh, thank you. 와. 괜찮아요? 언니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오빠 괜찮아요? 그럼. 오케이, 다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 춥지? 조금.
어, 이거 하신가 보다. 잠깐만, 효정아. 어, 언니. 춥지? 따뜻해. 너 옷부터 갈아입자. 수건만 주시면, 네. 네. 나 수건만 주시면 저 버틸 수 있어요. 아니 아니야, 옷 갈아요. 제발. 언니 빨리 수 빨리 갈아입는 게 갈아입자 우리. 어 갈아입자. 알았어. 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가야 돼 그럼? 알려주세요. 아, 그럼 네, 우리 가방 다 들고 가자. 아. 아니 많이 추웠어. 아 오니까 춥네. 아까 하나도 안 추웠는데. 여기요? 여기요? 아. Thank you. 아, 가방. 닦을 거 가방이 없어요. 넓다 생각보다. 와, 으 추워 따뜻하다. 추워? 여기 좀 한입 먹어. 한입 먹어. 고마워요. 야, 나 이거 하나 가져. 어, 나 하나? 아 따뜻해. 들어, 들어. 아 저, 내가 한번 문 닫아줄래? 어. 언니, 나 이거 하나도 안 젖었거든? 언니 이걸로 입어봐. 근데 안에가 다 들어왔어. 그래도. 그니까. 근데 그게 젖을까 봐.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언니, 나 이거 젖어도 상관없어. 왜, 어떡해. 이걸... 너무 추워. 아니야, 언니. 그, 아, 아니야, 괜찮아. 언니, 고생. 언니, 나 괜찮아. 와, 와. 나 여기 있어. 나 이거 있어. 언니, 나 이거 하면 돼. 괜찮아. 거기 앉아있어. 아, 나 너무 추운데 바, 다리랑 다? 수영 괜찮아? 어, 나 괜찮아, 괜찮아. 이 밑에만 좀 젖었어. 아니, 아예, 네, 네, 네. Thank you. Here, here, here. Okay, thank you. Here, here. Thank you, thank you. 유이, 아 유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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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은혜, 은혜, 은혜. 아, 아,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Okay, thank you. 옷부터 갈아입어요. 네, 우리 카메라 끌게요. 언니 이 바지 언니 건데, 이거 먼저 입을래? 어 그래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너네 몸 괜찮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내일도 괜찮을 거야. 아, 우리 다 괜찮을 거야. 어. 우리 다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말자. 어. 얘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소영이가 안 돼. 아이씨. 너네 그렇게만 입고 괜찮아? 어? 다 입을 거야. 나 잠깐만 언니 유이가 제일 핏핏을 여기다 놓고 어어 효정이가 밑에다 놓자. 네 됐다 따뜻해 이제. 언니 나도 왠지 내 정신에 지금 약간 이제 그냥 그렇게 거기를 그냥 이렇게 다 꺼내주면 돼. 으아 이씨 양말 어떡해. 어 그리고 나도 놔둬 있어 지금은. 어? 양말 지금 같은 내가 버리고 싶은데 그냥 버려. 그냥 버리고 싶지. 좀 뜨고 싶어. 아, 저 중간 여기다 놔두면 좋죠. 어, 내가 딱 걸으려고 해서. 어. 오빠가 좀 있어. 많아. 뭐가 내 거지? 이게 내 건가? 어, 이거 내 거. 언니 거. 입술 같이 가는 사람. 나. 머리만 좀 말렸으면 좋겠다. 멍 때려야지. 시골 안악내들 같네. 거기 쩌구리가 앉아가지고. 오빠도 안악내잖아. 일로 와. 오빠를 물 퍼줄까? 나 비타민 하나 먹어. 아이 땡큐. 얘들아 너 오늘 진짜 귀여워. 비타민 하나 먹어?
감독님 이 꽃 괜찮은 거예요? 우리 양치를 먹는 거 괜찮은 거예요? 거의 감독인데 어때요? 이거 제게 해주세요. 좀 사람이 같나요? 갑자기? 어, 왜? 나왔어. 근데 여긴 진짜 걱정이 걱정이다, 뭐야. 네? 들어가도 돼? 어? 들어가도 되냐고. 네! 잠깐만! 야, 이거 괜찮냐, 누나? 여기 모기 너무 많지 않아? 못 봤어, 아직. 어, 내 방에는 모기 많은데? 오빠는 혼자 자요? 어. 네 방은 이거 불 나와? 아니면 지금처럼 꺼졌어? 어, 나 우리 방도, 아, 우리 방이래. 내 방도 안 나와. 야, 너 괜찮아? 어, 나 괜찮아졌어. 오자마자 좀 막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완전 괜찮아졌어, 그치? 아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비가 올 줄 몰랐어. 맞아. 그쵸? 나는 비가 오는 영상이나 그런 거 봤는데 사실 막 이렇게까지 오는 거는 못 봤어가지고. 그치, 약간 투두투두 왔어, 보통 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완전 많이 왔어. 맞아. 야, 그래도 니네 사람이 많으니까 따뜻하기는 하네. 그지. 오빠도 왜 그러와?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트자. 그냥 첫날에 모든 걸 오빠는 안 무서워? 혼자 자는 거? 혼자 자는 거 안 무서워요? 왜 무서워? 그래, 무서워할 것 같은데. 오빠 조명할 거 있어요? 핸드폰? 오빠 그럼 이거 가져가. 뭘 가져가? 조명. 이거 이렇게 어디 달아놓으면 되고 이거 첫 번째 누르면 앞으로 가고 두 번째 누르면 밑으로 와. 기가 막히네. 아, 이거 리액션이 고장 났는데. 야, 근데 최고의 리액션 하자. 아, 그래서 최고의 리액션 잘했잖아. 기가 막힌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지요. 네. 어, 너 앞에서 애교도 부리는데 리액션이 맞아. 고장 났다니. 무슨 말이야. 피 안 오는 거 같지? 비가 좀 아까보다 더 온다 확실히. 입김 나온다. 너무 좋다 근데. 입김 보여요? 춥다. 이렇게 추워요. 맛있겠다. 맛있다. 어, 나 너무 좋아. 나 버터빵 빵 먹을래. 방에 있는데. 믹스커피.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인조해. 잘 먹겠습니다. 레스피기. 별로지. 내가 제주. 제주해도 별로지. 너무 조금씩 넣었어. 여러분 드세요. 와. 여기다 프림 한 숟가락만 더 넣으면 돼. 아니 이거 설탕도 완전. 한 마셔볼게. 나 딴 숟가락. 맛있어. 맛있어. 뭐, 오빠가 해준 거 맛있다. 믹스커피 맛이야. 언니 오빠가 해줄 거 맛있어. 아, 맛있다. 맛있어. 역시 바리스타 달라. 뭐야, 왜 이렇게 달라. 이거랑 그거랑 뭔 상관이야. 미안. 드세요. 이거 무슨 잼이야? 딸기 잼이야? 아니야, 사쁜 거. 훈훈잼. 오빠 이거 반하고. 바나나 이거 먹어. 땅콩 수프. 나 땅콩을 별로 안 좋아해. 아 오빠. 아, 오빠 아니야. 아니, 맛있어요. 반반. 땅콩이 안 씹혀. 땅콩이 안 씹혀. 어쩌고. 그냥 오빠 안 죽었어? 나 그 땅콩을 별로 안 좋아해. 아 진짜 실망이야. 아 왜 먹어야 돼? 평생 이 맛을 모르고 살겠다. 아쉽다. 고구, 이거 감자도 맛있어. 뭐지? 그 휴게소에서 파는 구운 거 있잖아. 딱 그런 맛이 나. 감자 같아, 감자. 바삭한, 어, 바삭한 감자. 아, 그래? 와, 감자에 설탕 뜯어 먹어봐. 너무 맛있지? 와, 너무 맛있어? 나도. 나도. 아니, 나도. 이거 풀어 물어가지고.
감자 봐봐. 감자라니. 맛있지? 한국식 감자 같은데? 근데 뭔가 기분 좋다. 이렇게 열심히 올라와서 밥 먹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 너무 기분 좋죠? 아, 최상급으로 기분이 너무 좋아. 이거 살려고 먹은 게 아니라 이걸 올라가야지 이걸 먹을 수 있다면. 오늘은 눈이 아파 눈이 맨다. 머리 안 보여.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 너 자네 뭐 얘기할 거 얘기할 거 이렇게. 그냥 오늘 산행 했으니까. 그러면 세수하고 이쪽으로 와. 그래 오빠 세수하고 일로 와. 나는 오늘 좀 제일 문제됐던 거는 너가 위를 못 입으니까 난 그게 좀 약간 걱정했거든. 혹시 그게 좀 걱정돼. 답답한 걸 너무 내가 힘들어해. 비비도 언니. 근데 올라갈 때 어쨌든 좀 껴 입어야 될 때가 있잖아. 그리고 막 여기 다 차고. 나 한 번씩 핑핑 돌 것 같아. 핑핑 돌고 그럴 때는 언제든지 얘기해서. 맞아. 근데 천천히 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으니까. 근데 아까 빨리 가야 될 상황이었으니까 약간 좀 그게 문제. 되게 비가 온 건 너무 변수였고. 맞아. 솔직히 힘들고 모르는 거였는데 내일부터는 좀 더 준비 많이 하고 서로들 얘기 많이 하면서 같이 끝낼 수 있겠지. 내일부터도 화이팅.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다 지금 초행길이고 우리들은 다 초보자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귀담아 듣자. 좋아. 이렇게 해서 우리 정상까지 가는 걸로. 같이 정상 가는 걸로. 화이팅. 같이 가자. 첫 번째 선장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장난스럽게 산행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건 장난이 아니고 도전이니까 제가 그 도전에 성공을 하려면 일단 마음가짐을 좀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혼자였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게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 중간에서 있는 사람, 뒤에서 막 텐션을 올려주는 사람, 더 돈독해지는 약간 좀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을까. 그게 아니, 비가 아니었으면 좀 그런 걸 못 경험했을 것 같아요. 비 온 거. 난 비 온 거.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비여서 오늘 첫날이잖아요. 솔직히 오늘 이 속옷 내일까지 입으려고 그랬거든. 근데 아 그런 거 투머치야. 그런 건 왜 얘기해 도대체. 하지 말래요. 근데 갈아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원래 내가 하루에 하나씩 입으려고 했는데 지금 하루에 지금 두 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럼 어느 날은 지금 못 갈아입는데가 되는 거니까 약간 좀 곤란해요. 내일 산행에 대한 각오. 비만 안 오면 같이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잘 자고 잘 먹고 내일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